우리 지역을 이끌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유가연 기자가 직접 담아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저희가 졸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취업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취업 관련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좀 많이 할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아직 학생이고 곧 이제 사회에 발 디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도 밤늦게까지 걱정 없이 조금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한 거리를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서구가 정말 서구민이 잘살수 있도록 구민을 바라보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화에 나온 것처럼 구민의 생각을 국회의원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이익이나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편리하고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편리하게 어떻게 살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학원가가 많잖아요. 그만큼 우범지대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소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뭔가 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한 부분도 있지만 뭔가 국회의원님의 정책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데 조금 더 쉬워졌으면 좋겠고 그거를 좀더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당선자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여러모로 많은 수고를 하겠지만은 1차적으로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가 생기는 바람에 공주가 인구가 세종시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인구가 좀확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종시하고 공주하고 통합을 했으면 그걸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누가 되더라도 공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